3위 아이돌 포기하지 않는 울산 그 지금부터 2023학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울산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학생, 박수 한번 칠까요, 다 같이? 주말인데도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 맞춰서 발대식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학생 기자단은 울산광역시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문해력 향상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올해가 두 번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 교육 및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의 발대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님이신 류혜수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 지원팀 정순진 장학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류혜수 중등교육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 과장 류혜수입니다. 어제 제가 출장을 갔다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거리의 곳곳에 벚꽃들이랑 또 봄꽃들이 많이 반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봄 기운이 더욱더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한다, 그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잘 표현을 하고 또 이웃이나 세계에 따뜻한 관심을 잘 전달하는 여러분의 기자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활동하면서 쌓은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꿈을 실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의 멋진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발대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울산시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의 학생 기자 성서가 있겠습니다. 학생 기자 성서는 남산고등학교 임연재 학생이 대표로 성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하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은 앉아 계신 자리에서 그냥 함께 손을 들고 성서 자세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연재 학생 성서 준비됐나요? 네. 선서. 나는 명예로운 울산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으로서 다음과 같이 성실하게 학생 기자 활동을 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울산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으로서 우리 고장인 울산시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나는 울산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으로서 울산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며 진실에 의거한 사실만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울산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으로서 항상 균형과 중용의 자세를 가지며 편파와 왜곡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울산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항상 위의 사항을 지키며 울산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의 일원으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만들어갈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1일 울산시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 대표 이모기아입니다. 바로 예, 감사합니다. 울산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의 첫 학생 기자 선서였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자 임명장
임명자 학생 다시 앞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기자 임명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시 앞으로. 네. 예, 기자 임명장 예, 전달시키겠습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예. 임명장 남창고등학교 임연재 기하를 2023학년도 울산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4월 1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최성부 축하드립니다. 본 임명장과 함께 정식 기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기자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상 명예로운 2023학년도 울산 중등학생 영자신문 기자단 발대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 기자님들의 앞으로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